그 신전 떡볶이 맛에 그 고유의 냄새가 있거든. 리나 여우 별풍선 한글팬 가입 너. 그 냄새가 막 그 딱 그 튀김 냄새랑 그게 딱 올라와. 아, 바니지롱 별풍선 한글팬 가입 너. 엽떡이랑은 다른 건데 이것도 엽떡보다는 좀 덜 매워. 엽떡보다는 좀 덜 매운데 그래도 굉장히 맛있는 거 있어. 어우 기름진 거 봐. 어우 어떡해. 근데 배달이 지금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벨도 고장나고 바니지롱 스티커 한 개 막 써봐 고마워. 그리고 내가 또 핸드폰 번호도 잘못 써놔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바로 갔대. 갔다가 지금 다시 오셨거든. 아, 머리 지금 아직 좀 덜 말랐는데? 아, 기름. 이거는 진짜 되게 엽떡만큼 미치도록 매운 막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좀 그런 느낌이야. 되게 엄청 땡기는 매운 그런 느낌이거든 얘는. 아, 튀김 이렇게 나오는구나. 원래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. 그리고 얘는 주먹밥. 조스 느낌도 아니야. 조스보다 맛있어. 그 느낌이 아니라 아 먹어봐. 어 엽떡보다 더 안 매워. 조금 안 맵고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여기도 괜찮은데 방송에서는 엽떡을 많이 먹었지. 이거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어 그래서 아까 고민하다가 얘 시킨 거야. 매일 방문 별풍선 5개 팬가입 너 고마워. 야 저거 금치거 일부러 쓰는 사람들 있지. 강태해. 일부러 쓰는 애들. 저런 새끼. 참치 샤프심 젖단 새끼들 강태해. 저런 것들은 싹을 잘라버려야 돼. 호기심 천국이야?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? 녹화 중이야. 걱정하지 마. 원래 그냥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좀 잘 보이라고 여기다 좀 덜어야겠다. 얘도 되게 맛있어. 이것도 되게 양이 많아. 이것도 한 떡볶이야 좀 적지. 튀김이랑 이거 주먹밥이랑 해서 진짜 양이 많거든. 근데 어우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가 별풍선 스펙을 얼굴에 감싸드리고 추천해주시죠. 먹겠어요. 그리고 면접을 잘 먹겠습니다. 어? 젓가락 어디였지? 잘 먹겠습니다. 얘가 되게 맛있어. 아 매워. 얘는 사진 맞다. 매워.
이건 내가 사진 찍는 거는 거기 올리려고. 후기. 만두 만두. 맛있다 여기. 아 매워. 근데 10핀 밥을 10개 나한테 먹어. 10핀 오랜만. 이거 주먹밥은 안에 막 참치랑 옥수수랑 막 그런 거 들었어. 이게 아, 별림 배부수 7개 너한테 먹어. 매워. 아, 고래 안 고래 별림도 5개 너한테 먹어. 주먹밥. 얇은 배부수 한 개 이렇게 먹어. 뭐요? 짱짱이 배부수 한 개 이렇게 먹어. 아 매워. 근데 이건 엽떡이랑 다른 게 맵긴 한데 고지가 앞에다 스틱한 게 맙소사. 엽떡처럼 막 미친듯이 매운 그런 느낌이 아니야. 그리고 엽떡은 좀 후추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엽지용 후식한데 맙소사구나. 뭐야. 이 국물이 진짜 땡기는. 아. 앞쪽은 좀 매우면서 땡기는데 국물을 떠먹긴 좀 그렇거든. 근데 얘는 매우면서 땡기고 국물도 떠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무서워. 매워. 대단한 거야, 이건. 아, 매워. 신떡은 매우면서 달고요. 엽떡은 맛있긴 한데 엄청 맵지 않나요? 맞아, 이건 매우면서도 달아. 엽떡은 맛있긴 한데 매워. 아, 맵다. 아.
아씨. 엽떡보다 조스가 맵던데, 넌 어느 엽떡을 먹은 거야? 어느 조스를 먹고? 절대 그게 더 매울 수가 없는데? 엽떡도 다 맛이 다르거든. 라부님 밥을 사는 게 맨날, 보통 배달을 시켰는데 쿨피스가, 세트에 쿨피스가 껴있거나, 기본적으로 쿨피스를 주는다면, 매운 데라고 보는데. 엽떡이 더 매워. 매운 거는 엽떡이 훨씬 매워. 근데 얘랑 걔랑 좀 다른 매력 있지. 다른 매력. 매운 거 못 먹어. 갈비뉴 스틱 하는 게 맛있다. 그러면 안 지금 쇼킹 하신 못 드시는데 이게 쇼킹한 것보다 안 매워. 추가스가 아니라 오뎅이야, 오뎅. 오뎅은 튀김 옷 안 입히고 살짝 튀긴 것 같거든?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아. 헐, 못 봤어. 아, 완전 실핀 별풍선 100개. 너나 처먹어. 대디앙. 고마워. 만두가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? 이거 산가? 아, 김말이 먹고 싶다. 아, 매워.
아, 매워. 조수 떡볶이는 그냥 매콤. 조수 떡볶이는 그냥 매콤하네. 이런 거. 얘는 아 매워. 그리고 엽떡은 아! 이거는 주먹밥이에요, 주먹밥. 요런 떡볶이? 그 뭐야? 엄마가 왔어. 아, 매워. 강꽃남이 제 하나님 빼고 스티커 한 개 막 쏟아 하구만. 너 누구야? 내가 페이스북에 김꽃남이라는 사람이 막 글 남기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러거든? 너야? 그게? 꽃남 아니고 꽃님이라고? 아 진짜? 아니 김꽃남이라는 사람이 내 페이스북 막 글 남기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? 뭐 하는 사람 같은데. 신탈 먹을 수 있으면 엽떡 도전할 수 있어요. 엽떡 먹었었지? 어디 갔나? 김꽃이든 강꽃이든 방금 나는 강꽃남이라고 봤거든?